우리 집 가족 건강을 위한 엄마의 선택! 숨 쉬는 집! 바로 친환경 주택입니다. 모든 소재가 친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토피나 각종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집과 사람이 같이 숨쉬기 때문에 건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주택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전원주택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목조주택이나 황토주택 등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주택이 많은 건축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전통 한옥에서부터 경량 목조주택, 이동식 주택까지 거주자의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젊은 감각으로 아름답고 실용적인 집을 짓고 있는 기업이 있어 만나보았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숨을 쉬는 집을 짓는다고 찾아왔는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아, 저희는 땅과 사람과 하늘이 같이 공존하고 순화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집이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집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나무와 흙이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소재는 공기가 통하는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면서 집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통과하면서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그리고 흙을 통과하면서 음이온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많은 에너지와 기운들이 같이 사람 몸을 이롭게 건강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삭막한 도시의 거대한 콘크리트 더미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전원주택은 삶의 로망이자 희망일터. 하지만 막상 전원 속에 내 집을 짓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진데 이에 신뢰할 수 있는 건설업체와의 만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희는 목조주택 전문기업으로서 경량목조, 한옥, 통나무집, 그리고 한옥에서 파생된 흙집을 더불어서 친환경적인 주택들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건강한 집을 짓고 있는 이 기업은 고품질의 건축자재와 앞서가는 설계 및 시공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 또 아무래도 좀 친환경 주택이다 보면 소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재료 사용하고 계세요? 목재 같은 경우는 주로 적송이나 같은 위도상의 유럽에 있는 레드파인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피톤치드가 잘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걸 쓰면서도 위아래가 바뀌지 않게끔 뿌리와 가지가 정위치에 놓이게끔 쓰고 있죠. 기둥 같은 경우는 바로수개, 석가래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안으로 기운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신경 써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와, 여기는 벽 한쪽이 다 황토네요? 보시면은 황토 벽돌에다가 이제 흙미장을 한 상태예요. 공기 소통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음이온도 발생하고 이제 원자력 개선도 나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황토나 목재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친환경 주택은 아닐 터. 진정으로 숨쉬는 집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 일반적으로는 저 부분은 지붕 위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요 소재는 일반 벽돌이라 요거는 숨을 쉬는 재질이 아니잖아요. 네. 이 내부로 보자면은 내부에는 황토벽돌 그 사이에 단열재가 있는데 네. 그 중간에 공기층이 있어요. 네. 그 공기층이 저 위에 보신 저 벤트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공기 순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순환이 돼서 숨을 쉰다? 네, 네. 와. 그렇다면 실제 친환경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장점을 느끼고 있을까? 하루 이틀 정도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집 문을 딱 열면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쾌쾌한 냄새 같은 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뭐 저는 주부니까 음식을 하다 보면 뭐 생선 같은 거 굽고 할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냄새가 금방 요리하고 난다면 두어 시간 정도면 다 어디론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일단은 자고 일어나면은 이 집이 상쾌하고 머리가 개벼워요. 그리고 잡념이 없어져. 우리 아버님은요? 저도 그래요. 안에는 천수 황토고 2층은 천수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아리랑성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건. 여기 집 지으실 때 그 목수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젊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뭐 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감각이 젊으니까 또 한옥이라도 실내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이제 좀 세련되고 그 현대적인 그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좋고 뭐 예수도 바로 와서 잘 해주시더라고요.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으로 푸르름과 쾌적함이 가득한 고품격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본다. 자연과 함께하는 스포츠 하면 골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사계절의 낭만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골프클럽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고반의 도시 춘천. 그 중에서도 강춘의 일대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 주말 관광지로 이름난 곳인데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섬세한 코스 디자인과 우수한 잔디 컨디션 그리고 현재 골프장 수준의 시설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퍼블릭 골프클럽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골프클럽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골프클럽은 춘천시 수동리에 위치한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2012년 7월 28일부터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여 2년차 운영 중인 골프장입니다. 페어웨이도 켄터키 블루그레스로 조성되어 있어 고품격 코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많은 골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대중제 골프장입니다. 현재 정규 18홀에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곳은 원래 회원제 골프장으로 설계 개발된 곳이기에 코스는 물론 각종 부대시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이 강점인데 저희 골프장은 세 가지의 경쟁력을 들 수 있는데 첫째, 탁월한 접근성. 둘째, 역동적인 코스. 셋째, 편리하고 경제적인 골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접근성은 강일 날씨에서 30분대로 올 수 있고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강촌 날씨를 이용하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코스는 18개의 드라마틱한 코스로 구성되어 있고 도전하고 싶은 코스, 라운드를 하면 할수록 재미가 배가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골프장은 인터넷 예약과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회원제 같은 퍼블릭 골프장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골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보기 힘든 켄터키 블루글라스로 전 코스를 조성하고 엄격한 코스 관리를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 편안하고 여유로운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이 골프장은 명문 대중제 클럽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저희 골프장 사원이 고객 사랑, 직원 사랑, 회사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장이 아웃소싱 없이 정규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면 모든 고객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내장하시는 회원님들께서 편안히 즐기다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항상 가족 같은 마음으로 회원님들을 모시는 게 저희 골프장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골프장의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요즘 서비스의 질은 높이면서도 합리적인 그린피를 통해 많은 골프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골프장. 저희 골프장은 모든 골퍼들과 함께하고자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단체팀, 샷건 행사팀을 적극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레디스데이를 운영하여 여성 골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나인홀 셀프라운드 27홀 36홀 패키지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원에 가입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많은 골퍼들이 회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어웨이 좀 이제 난이도가 있어서요. 네. 뭐 각도 조절해서 좀 신중하게 쳐야 되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좋고요. 그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프로는 아니지만 좀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거리는 짧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있어서
어렵다기보다는 오늘 정말 못 쳤지만 재미있게 쳤어. 정말로 다음에 또 한번 와서 이제 치기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골프장이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열심히 신중하게 잘 하면은 점수도 잘 나올 것 같고. 뛰어난 접근성과 골프의 진정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코스, 그리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통해 골프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 골프장의 밝은 내일을 기대해본다. 저희 골프클럽이 회원들 골프장에서 대중적 골프장으로 변경한 목적이 있듯이 지역 주민은 물론 서울, 수도권,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골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중 골프장으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렴한 그린피, 착한 그린피로 모든 골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명품 대중 골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테리어의 기본은 이 바닥과 벽의 스타일이 결정을 짓습니다. 요즘에는 친환경 바람과 또 유럽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 마루바닥 시공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마루바닥 시공의 우수한 전문 기업을 찾아가서 그 기술력을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대표적 거주 형태인 온돌 문화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므로 바닥재의 선택은 그 어떤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문제인데, 거실은 마루, 방은 창판이라는 기존 바닥재 개념이 변화되면서 집안 전체에 강화마루나 온돌마루를 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착한 가격과 꼼꼼한 시공으로 많은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바닥시공 전문기업이 있어 만나보았다. 네, 마루 시공에 있어서 꼼꼼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업체는 마루를 전문으로 이제 판매 시공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저렴한 가격에 완벽한 시공을 모토로 이제 전국에 계시는 소비자분들한테 마루를 시공하는 업체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 트렌드가 마루 시공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이 동종 업계 중에서도 이곳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이제 유통에서 생기는 거품들 싹 제거하고 소비자분들한테 이제 직거래를 함으로써 좀 더 디테일한 시공하고 이제 세세한 마무리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닥재 시공에 있어 총판, 대리점, 인테리어 업체 등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 경로를 줄여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착한 가격을 실현하고 있는 이 기업은 가격뿐 아니라 책임 시공으로 많은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데, 정말 간단한 건데요. 이제 사시는 분의 마음으로 시공한다는 모토로 저희는 시공을 이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매일매일 하는 작업의 하루 작업이지만 사시는 분은 뭐 1년, 2년, 길게는 뭐 5년, 10년 사시는 공간이기에 뭐 대충대충, 뭐 빨리빨리, 뭐 적당히 이러지 않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루는 면이 평탄함으로 시원하고 넓어 보이는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 최근에는 주택은 물론 고급 인테리어가 필요한 상업 공간에서도 그 시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뭐 마루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강화마루, 강마루, 온돌마루 이 세 가지인데, 강화마루는 이제 MDF에다가 강화 필름을 입혀놓은 거라서 되게 튼튼해요. 튼튼하고 시공도 쉬운데 이제 그거를 좀 더 개량화 시킨 게 강마루입니다. 강마루는 이 접착제를 도포 후에 시공을 하는 마루인데 이제 강화마루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한 이제 마루로 지금 가장 인기가 많고, 이제 온돌마루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나무를 입힌 마루라서 진짜 질감이나 이제 색감은 제일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명 브랜드 마루 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는 이 기업은 전국 어디라도 출장 상담 및 시공이 가능한 것이 큰 강점. 네,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는 이제 소비자분께서 저희한테 문의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미팅 약속을 잡고 현장에 직접 찾아뵙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어울리는 뭐 마루 종류, 뭐 색상 이런 거를 조언을 드리고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시공 일자를 약속을 드리고 나서 그날 찾아뵙고 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를 마루로 시공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전문적인 시공 기술은 물론 시공 후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AS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최대한 AS를 안 나려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치라는 마루는 가장 이제 나기 쉬운 AS가 바닥과의 접착이 떨어지는 이제 접착 불량 하자인데요. 그 하자를 최대한 안 내기 위해서 최대한 눌러가면서 본드를 덧칠해 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해드리고 있고요. 강화마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부르는 현상이나 벌어짐 현상이 없도록 이제 시공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모를 AS가 생기더라도 최대한 그분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최대한 신속하게 AS를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으로 마루 시공 비용의 거품을 제거하고 철저한 시공과 AS를 통해 고객 만족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보통 친환경적인 거를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친환경적이지만은 앞으로 좀 더 친환경적인 자재 뭐 발굴이나 개발을 해서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좋은 자재로 시공으로 찾아뵙는 게 제 목표고요. 그냥 이 초심 잃지 않고 꾸준히 마루 하면은 이 저희 업체가 생각나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도로 연장은 10만 5천 킬로미터에 이르고 도로 포장률 역시 2011년 기준으로 80%에 도달하여 국민 누구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에 있어서는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네, 아스팔트 포장 도로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로 수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폐아스콘을 활용한 보수시공 공법으로 시공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환경산업에도 이바지하는 기업 지금 소개합니다. 여기는 국도 29호선 도로보수공사 현장. 길을 지나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지만 이곳에서는 기존 공법과는 차별화된 친환경 신기술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포장 중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을 현장에서 전량 재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도로 포장 공법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있어 현장 탐방 오늘이 찾아가 보았다. 획기적인 도로 보수 시공 공법으로 주목받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자세한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회사는 30여 년 전에 우리 호남 지역 최초로 레미콘업을 시작해서 그 이후에 건설업, 그 다음에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각광받고 있는 현장재생 아스팔트 포장공법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보수의 이 신공법을 개발하기까지 어떤 계기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급격히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산업이 발달되고 또 더불어서 환경문제가 자금의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도로 포장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저감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오다가 선진국 사례들을 들춰서 이런 장비, 이런 공법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방의 작은 중소기업으로서는 선뜻 투자하기 힘든 액수인 50억 원가량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 기업의 신기술은 도로 보수 시 발생하는 폐아스콘 등을 현장에서 재활용하는 친환경적인 공법. 저희 현장재생 아스팔트 포장공법은 기존 공법은 손상된 도로 표면을 절삭해서 폐기물을 발생시키지만은 저희들은 직접 현장에서 가열 절삭해서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공사 품질 문제는 기존 절삭 포장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경제성 문제는 한 10% 정도 더 절약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한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널리 획기적인 공법으로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전국 국도의 보수공사에 지정 시공되고 있는 이 기업의 도로포장 공법은 환경문제 해결과 공기 단축 등의 효과로 전체적인 공사 품질의 향상을 선도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는 1단계로 해서 1차 가열을 하고 2차 예열을 해가지고 2.5cm를 절삭하고 3차 가열을 해서 2.5cm를 절삭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여기 과정은 호설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1차 가열, 2차 가열, 3차 가열에서 아스콘에서는 열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열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 골재 손상 없이 재활용을 해서 특수한 공법으로 해서 이게 마무리되는 공정입니다. 이 공법의 핵심은
현장에서 직접 가열을 해가지고 폐기물을 전량 재활용한다는 문제하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다는 문제하고 공사 품질이 월등히 앞선다는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특수 개발한 첨가제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도로가 요구하는 맞춤형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맞춤형 시공이라고 한다면 중량차가 다닌다든지 연약지반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되는 섬유라든지 플라스틱, 고무 이런 성분들을 가감해서 투입시킴으로 인해서 시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탄생한 혁신적인 기술과 탁월한 시공 능력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업의 희망찬 내일에 주목해보자. 저희 회사는 지방의 조그마한 중소기업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전 종업원들이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투철한 사회적 사명감, 책임감이 충만한 회사입니다. 오른쪽이 저희 회사는 장차 도로보수의 으뜸 기업으로 거듭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인의 식생활에 있어 과다한 나트륨 섭취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소금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소금 중 하나로 꼽히는 신한 천일염에 기능성 천연식품을 첨가하여 유해물질이 없고 건강에 이로운 성분만 가득한 명품 소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태초에 자연에서 온 그대로 건강을 지키겠다는 슬로건으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한 것으로부터 소중함을 잃고 사는 우리 현 시대에서 소중한 게 물, 소금, 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인체의 생명과 같은 좋은 소금을 만들어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좋은 미네랄을 공급함으로써 또 건강을 증진시키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이 소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의 식품 제조로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지킨다. 2008년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으로 자체 개발한 천일염 가공 기술을 통해 기존 소금과는 차별화된 신기념의 프리미엄급 소금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이 기업. 우리나라 천일염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인체에 좋은 소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다의 해양 오염에 따른 오염물질을 어떻게 그 속에서 다시 좀 더 빼낼 수 있느냐가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소금의 제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자연 숙성 발효를 시켜서 간수라는 것을 제거해서 숙성을 했지만 요즘 현대 기술인 온심분리를 통해서 간수를 제거하면 그 속에 있는 오염물질, 중금속, 또 독소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심분리를 통하면 가정에서 5년 숙성시켜 놓은 양질의 소금하고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그 속에 있는 유해성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태워서 없애야 되는데 그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전기로를 통해서 저는 원자개선요법으로 해서 소금을 구워냅니다. 이렇듯 간수 제거와 굽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양질의 천일염은 이른바 함침 기술을 이용하여 신개념의 기능성 소금으로 변신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학 박사이자 폭파 전문가인 조영동 대표가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 어떤 A의 특성 물질에 B의 특성 물질을 그 속에 함유시킨다는 뜻입니다. 소금에 끌어당기는 성질을 잘 활용을 하면 그 속에 특수한 기능성의 소금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천연자원식품물질 대표적으로 오염이 안 된 우리 이제 대나무의 죽순이나 대나무의 이파리 또 우리 인체에 가장 좋다고 하는 뭐 뽕잎 또 기타 이제 식품 영양물질들을 선별을 해서 그걸 추출, 농축시켜서 저온에서 아주 오랜 동안 숙성 발효시켜서 구워져 나온 소금에 그 기능성 물질을 첨가를 하면 소금이 성질에 의해서 그 안에 그 기능성의 식품 물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천일염의 기능성 물질이 결합된 이 기업의 명품 소금은 중금속과 오염물질이 전혀 없고 우리 몸에 좋은 각종 미네랄 성분 및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이 큰 장점. 대나무를 이용한 중력 황금소금, 뽕잎을 이용한 뽕잎 황금소금,
자색 양파를 이용한 자색 양파 황금 소금이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출시되어 있는 제품이 녹차 발효 소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을 전혀 가공하지 않고 어떤 발효의 기법으로 천일염을 그대로 발효시켜 중금속을 제거시키는 발효 주겸이 지금 출시되어 있습니다. 오, 아니 여기 보면요. 네. 일반 소금은 그냥 하얀색인데 네. 살짝 노란 빛깔이 드네요. 네. 그래서 황금 소금인가 봐요. 네, 한번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일반 소금은 왜 짠맛이 먼저 강하고 좀 안 좋은 건 뒷맛이 약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짠맛도 전혀 없고 왜 음식만 먹을 때 감칠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맛이 나네요. 소금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기에 그 중요성을 더욱 알리기 위해 소금과 건강을 테마로 한 힐링센터를 건립, 소비자들과의 접촉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이 기업. 저는 이제 친정아버지가 고혈압으로 걱정을 고생을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식단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신 여긴 게 소금이었어요. 이런 소금의 성능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안일한 정제염에 많이 길들여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소금을 이용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굉장히 맛이 담백하고 짠맛은 없지만 음식이 은은한 그 맛을 느끼게 해주고 해서 지금 계속 많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정갯벌의 영양을 그대로 담은 천일염에 첨단공법을 적용하여 우리 몸에 이로운 각종 고기능성 식품을 개발, 제조하고 있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 이런 소금을 통해서 내 삶의 가치를 찾고 생명의 소중함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체험공간을 통해서 제 제품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저희가 좋은 식품으로 우리 국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